5분 전 3시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저 좋아요. 이제 저 국회의원에 가야 돼서 애국운동하러 가야 돼서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사상중심을 하나로 하고 목숨보다 소중하고 귀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 투쟁하는 분과 매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보람이고 군기입니다. 어제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우리 민족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도 없고 불행의 화운을 안겨줬던 6.25 전쟁 개시 73도를 맞았어요. 어땠습니까? 마음들이 다르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무엇인가 생각한 거 있습니까? 아마 크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어제 북한은요 6.25를 맞으면서 6.25를 맞으면서 뭐라고 짓거렸냐? 응? 최근 조선반도의 정세는 6.25 전쟁을 당불케 하는 위험이 도래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도당은 과대망상적인 반공화국 침략전쟁 행위로 또다시 우리 반도의 전쟁에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응? 제2차의 조선전쟁은 미군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핵전쟁의 발발에 위험성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도와줬어요. 사실 이것은요 북한 국내형이면서도 대남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좌파 정치세, 좌파 국민, 이재명이를 찍은 1614만 명에게는 추동력을 줍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는요 공포심, 불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한 선전선동술입니다. 어떤 선전선동술이냐? 핵공포증이에요. 이제 보세요. 좌파들은요 전쟁이냐 평화냐 핵전쟁을 바라냐 하면서 이제 우리 보수를 때려요. 윤석열 대통령을 때립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습니까? 각성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섭섭하게 돼요. 특히 우파 국민들 감성에 약하고 현상주의에 잘 따릅니다. 진술을 찍고 그것을 가지고 싸움도 하고 투쟁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이 현상적인 감성 바람을 잘 타요. 응? 불타라니까 저렇게 좌파들은 난동질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저 핵무력에 의한 위력시기 우리 국민들에게 주려고 하는 공포증 이건 왜 이처럼 악질스럽게 진행하고 있냐? 다름도 없어요. 지금 김정은은요 최대의 불안증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의 불안증, 핵까만 턴덱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핵이면 될 줄 알고 핵무력을 하고 보니까 더 새까만 보여 앞이.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아주 잘하고 계시다면 문재인 정부 때 하던 하늘과 땅 차이 어느 대북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북한에서 정착이 한 대 들어오면 우리 10대,
군대가 가서 평양 상공을 뒤집어 놓았다 일까봤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 어? 이런 사상으로 북한과 맞서 싸우면 우리는 1100배 승리합니다. 100전 100승이 아니라 1100배 승리한다. 뭐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북한은 말할 수 없이 황폐화되고 국민들은 굶고 호덕이고 특히 북한의 거위층을 비롯해서 일반 군중은 더 말할 것 없이 우리 정초가 거인 것처럼 걸음이 평판 거인 것처럼 지금 북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곧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탄탄하게 정치적 토대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현상으로 해서 3년간의 북한 봉쇄는 국민들로 하여금 또 간부들로 하여금 짓돌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김정은님 국구합니다. 국구합니다. 정기복도처럼 넓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김정은님은요, 가먹었지만 저렇게 핵무력을 가지고 위협 공간을 하고 있지만 불나비가 불에 타 죽듯이 반드시 김정은님은 핵으로 망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 우리는 절대로 김정은이 핵 공갈과 위협에 사소하게나마 마음의 동료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투사입니다. 생명을 내대고 싸운 투사. 우리가 가진 것은 사상 정신이다. 이거면 우리는 김정은이 한데 무조건 승리합니다. 꼭 그런 정신 운이로서 여러분들께서 활동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서 이제 7.27이면 또 퍼레이드 해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우리한 퍼레이드 하죠. 그걸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된다. 보여주기 싫다. 북한은요, 지금 경제 생활이 파탄나다나자 군수 분야도 파탄났고요. 세계적 봉쇄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해야 할 군수 물자, 연료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소방을 다 썩었어요. 특히 지금 우리 그 남북의 차이라든가 간혹 연합뉴스, YTN, SBS 이런 방송으로 북한의 보건 스틱이라든가 과일나무를 가꾸는 현상이라든가 또 사회 현상을 북한이 방송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방영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소위 동료진도 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 무슨 김정은을 면사포로 가려주기 위한 정치 선전선동 전략입니다. 우리 절대 거기에 효력돼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저는 북한에서요 30년 세월 정보기관에서 거위직에서 살아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전쟁을 해도 그렇고 목경제를 해도 그렇고 외교를 해도 그렇고 그 물밑에서는 사전에 정보전쟁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전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게 아주 실세 없이 각종적으로 해요. 지금 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세는 어떠한가? 저는 불안하게 봅니다. 저 북한 아이들도 지금 불잖아요. 6.25 전쟁 발발이 전야와 같다. 뭐 이렇게 미워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 80년이라는 오랜 세월 북한은 저
거룩하동작을 통해서 해봤어요. 이게 증거.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로 교파되어 있냐? 또 말하지. 좌파 대통령 3명을 배치했어요. 김대중은 김일성이가 내고 낮은 전방제를 6.15 선언의 당 대통령이 하고 문재인은 백두산에 올라가서 북한이 수령이 바라고 당이 바라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기업을 폐기업 계속 완성하자를 김정은이와 손 높이 들고 승인한 대통령.